네, 요즘 낮에도 너무 덥고 또 밤에 열대야까지 있어서 입맛 떨어진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저도 사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다이어트 절로 될것 같아요. 왜 목요일에 출연하신 네. 안정민 선생님께서 효연 씨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이쁜 게 더하다고. 예쁜 게 더하다고 어디 살뺄 데가 있다고 네. 네. 지금. 맞아요. 살은 제가 빼야 되는데, 네.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식인데요. 네. 이럴 때 진짜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될것 같은데, 이곳에 가시면 다이어트도 되고 맛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맨날 비가 와! 배는 고픈데 기운은 하나도 없고! 얘는 맨날 이상한 것만 먹자 그러고! 뭔가 보양식이 필요한데. 뭔가 어머! 해숙해진 내 얼굴 좀 봐! 어머, 어머! 해숙해진 내 얼굴 좀 봐! 뭐 없을까?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요한 때 먹으면 기력을 부쩍 회복시켜준다는 특별한 보양식 찾아 출발! 신뢰합니다! 야, 여기로 오면 그 쓰러진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는 그런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네네. 사실은 제가 요즘 너무 힘이 없어서 정말 쓰러질 지경인데 네. 아, 제가 정말 물어서 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네. 지금 바로 먹을 수 있죠? 아니요, 지금 보양식은 지금 바로 먹을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되니까 바로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주세요. 네,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야, 사실 제 입맛도 까다롭지만 오늘 정말 정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또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맛과 영양을 철저히 분석한다. 황영철 푸드칼럼 리서트. 그와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보양식은 과연 뭐지? 허허, 이야, 일단 재료는 존나 좋아. 아니, 근데 오늘 예. 도대체 예. 어떤 보양식을 해주시려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 네. 저희가 이제 물회를 조금 보양식으로 조금 개발을 해가지고 뭐 다른 뭐 부수적으로 뭐 한천하고 성게하고 뭐 진홍알 이렇게 저기 뭐니 혼합을 해가지고 굳혀서 예 저희가 좀 색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요즘 그 물회 많이 찾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름이면 동해안의 대표 여름 보양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회는. 물회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역사들이 있을까요? 저희 속초에서는. 물회는 뭐 속초뿐만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뱃사람들이 시키는 그분들이 만드신 그분들의 원래 음식이었죠. 해천에서 잡은 거. 뭐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퉁퉁퉁퉁 썰어서 날고추장에다 풀어서 와. 그냥 한끼 식사로 그 유래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처음부터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만들어냈던 메뉴가 아니라 네. 자, 그럼 어디 시원한 물에 좀 맛보러 가볼까요? 기대된다. 아니 근데 어째 좀 이상하다. 아니 이모님 저희 물에는 시원한 육수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뭘 끓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한천이라고 그 이제 육수 그 물회하고 같이 잘 궁합이 맞는 한정가루에다가 요거 저기 진농아리하고 성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혼합해서 굳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몸에도 좋고 아주 보양식이에요. 아, 한천 물회. 성게와 해초를 넣어 굳힌 한천이 들어가 더욱 특별해진 물회란 말씀. 저도 이게 눈을 봤을 때는 정말 이 보양식이 100점 만점에 시각적으로는 100점을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과연 보양식이 될까요? 지금 특이하게 한천이 들어갔잖아요. 우뭇가사리 네. 바다 해초가 옛 어른들이 여름 날 때 바다 해초 중에서 유일하게 여름 나기 위해서 먹었던 해초가 우뭇가사리 한천물이에요. 칼슘, 요드, 그 다음에 하나가 미네랄. 대표적으로 성분인데 그게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 전복이 하나 들어가 있죠. 네. 전복은 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원기회복의 대표적인 또 해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양 두 개가 절묘하게 잘 맞는 물회가 되는 거죠. 아, 음양의 전복과 조화. 한천의 음양의 조합, 천생연분 궁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더 천생연분은요. 이 음양과 서육의 입맛 이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천생연분을 할 수 있거든요. 코로 제가 맛을 봐야 된다. 야, 우리 또 호석이 형님 리액션 나오고 있네. 이야. 야, 소민 내가 나오는 애가 아니고 정말. 아이고. 호수롭게 잘도 먹는단 말이야. 고소한 맛.
담백한 맛, 아, 그다음에 식감적으로 쫄깃함, 야 그리고 이제 육수의 매콤함 딱이네요. 맛을 찾아 떠나는 맛갱 6위. 이번엔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가보시죠. 특별한 음식 찾아 두 번째로 찾아간 곳에선 과연 뭘 맛볼 수 있을지 어디 보자. 여기도 이거 치는 곳.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저게 나이 몇 가지죠? 아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좀 더 보실까요? 자 먼저 해초 대박을 총총총 썰어주시고요. 여기에 가장 전복, 굴뱅이, 가리비도 뭐죠? 큼직하게 썰어서 넉넉하게 감아주세요. 넉넉하게. 이대로 먹어도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이겁니다. 이거 낙지라고 하시면 아우 섭섭해요. 바로 생문어 드시겠다. 문어. 매맛일수록 맛을 더 낸다는 문어까지 진하게 얹어줘야 오늘의 요리가 완성되는 거죠. 요 생기알은 보너스래요. 보너스. 오, 보기만 해도 그냥 사르르 녹내놓아. 제가만 봐도 건강해지고. 네. 여기에 매콤 새콤 고추장이 활용 점점 더해지면 통천 문어 육회입니다. 문어 육회. 이게 통천 문어 육회. 네. 제가 상상했던 거랑 전혀 다르네요. 저는 소고기에 뭐 문어에 이렇게 싸서 네. 김치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는 육회일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여름철 음식으로 보양식도 가능할까요? 충분해요. 얼마든지. 오. 지금 보시면 네. 가장 26가지 식재료 중에서 메인이 문어죠. 지금 네. 맨 위에 타우린, 그 다음에 단백질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데 타우린은 간기능 회복시켜주니까 피로회복. 피로회복이 돕는 거죠. 아, 네. 그걸 먹으면 당연히 원기회복이도 되고 여러 네. 보양식으로 충분히. 아. 너무 푸짐해서 뭐부터 손대야 할지 오히려 그게 고민인 통천 문어 육회. 문어랑 같이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체면 따윈 안중에 없고 저렇게 들키게 된다는 그 말. 아유 맛있어서 당황하셨어요. 사랑이네요 진짜. 전복 그냥 수족관에서 사간 걸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했어요. 신선한 재료를 그대로 먹으니까 정말 그 살아있는 식감이 살아있고 신선도가 살아있고 맛도 살아있고 가장 중요한 보양식으로 영양도 살아있고 아우 시원하다. 그런데 이 보양식 두 개를 먹고 나니까 기력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요 올 무더위 여름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양식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여름 날씨 때문에 우리의 속도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무더위, 열대야, 불쾌지수에 지지 마시고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영양까지 풍부한 해산물 요리와 함께 맛있는 여름, 신나는 여름, 행복한 여름 제대로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아, 진짜 젓가락으로 그냥 푹 집어넣어서 네. 그냥 이만큼 떠가지고 그냥 한 입 푹 먹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 몸도 살아나고 예, 입맛도 살아날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런 데 갈 때는 그냥 저희 MC들끼리 가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정말 문어, 전복 그리고 또 가리비까지 한 네. 번에 씹는 맛 어떨까 상상이 안 가는데 그죠 경희 씨?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심각해요. 네네네. 네. 아, 네. 잠시만요. 예, 지금 가면 되는 거죠 당장. 네. 네. 아유, 네, 가시죠. 아, 사실 이 물에 정말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 이 성게도 들어가 있고, 한천도 들어가 있고, 해초도 들어가 있고. 맛있을 것 같아요. 탱탱해가지고 아주 그냥, 예라디야. 아, 진짜 저도 한번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예, 여름 잘 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